처음 접촉을 시작한 건 지난 2011년도 후반부였습니다. 사실 그때 남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1단계 수료를 멈추었고 다시는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문을 다 외우기만 한다면 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 막힘없이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1단계 수료 3년 동안 개인적으로 결혼, 출산, 육아 같은 일들을 맞으면서는 더더욱 전복을 이어서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구역의 인도자를 맡게 되면서 나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지식 부족과 기도의 부족함 등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 형식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성장반이나 제자반, 교리대학 등이 있었지만 주일에만 자유로웠던 저에게는 전도폭파 훈련이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올해 3월 남편과 연애 끝에 정말 고맙게도 남편이 아이들을 주일 오후에 전적으로 맡아주겠다며 전폭을 시작하라고 흔쾌히 허락해주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든든한 후원 아래 말뿐이 아닌 실제로 2단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기에 암기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첫 수를 내보려 하는 생각과 잘안 되더라도 완벽하려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즐겁고 재미있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2단계를 맞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렇게 2단계는 시작되었고 오랜만에 수업이라는 것을 받아보며 다시 학생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 기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면서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이 더욱 확실해지면서는 전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숙제를 제대로 못해가는 날도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개인 전도와 팀 전도, 노방 전도를 직접 해보았더니 전도하는 일이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노방 전도를 하러 등공역 앞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 어르신께 다가간 때였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눈은 왠지 모를 슬픔으로 인해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표정도 슬퍼 보여 제 마음속으로는 저분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야 라며 생각했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성모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훈련자님이 전도 서론을 하시고 제가 복음 전문을 제시했는데 그 어르신은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신중하게 들으시며 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도 참석하고 있다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전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대상자들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받는 13주 동안 아직 어린아이로 집에서 양육해야 하는 시간이 많았던 저에겐 전폭에만 온갖 집중을 하기엔 뭔가 마음의 피곤함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여기서 또다시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며 전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남은 인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더욱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슬럼프가 올 때면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지금부터 기운 준비 잘 해놓자 하며 우리 가정의 대표로 지금 나를 세우셨으니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전복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제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며 만일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두려울 것 없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은 주변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지만 어쩌다 한두 번씩 제 마음 한켠에 감추어져 있던 우울함과 짜증들도 천국 영생을 바라보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남은 3, 4, 5단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더큰 은혜를 주실지와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보잘것 없는 나 하나 때문에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예수의 보혈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희면처럼 휘어져 주님 나라에 갈수 있는 티켓을 얻는다는 것이 세상 제게 요즘 최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으셨어요?